네, 안녕하세요. 일산 통동에 있는 에버그린 농장에 왔습니다. 아유, 저희 공짜 하나 더 붙은 거 맞죠? 벨파 10만 원. 아유, 우리 대표님 어디 가셨어? 제가 저를 길을 죽이려고 벨파 7만 원.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요. 크기마다 가격대가 있는데요. 아우, 이거 벨파 이거 4만 원이고요. 요 아이만 해도 4만 원도 비싸구만. 무슨 10만 원. 아유, 참. 우리 대표님 어디 가셔가지고 뭐라고도 못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아이도 있어요. 물론 전화를 주는 순서대로, 아우, 나는 작은 거, 나는 큰거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게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클수록, 예, 클수록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수영이 예쁜 거 그럼 먼저 전화하시면 좋고요. 다빈치 코드 또한 분이 아유 보여달라고 하셔서 가격대 2만 원이면요. 목대를 보니까요. 어머 세상에 저만큼 키우기 엄청 힘듭니다. 자, 녹기란 15,000원이고요. 저희가 이거 예뻐서 꺼내놨어요. 백화시스요. 가격대 어디로 갔나? 네, 가격대 없으면요. 예, 여쭤보시면 되죠. 자, 브레이브 철화 2만 원써 있고요. 저희 진짜 예쁜데 이 레몬 노즈가 이뻐요, 이뻐요. 2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우리 남자 구독자님이요. 저는 미사리에서 왔습니다. 아유, 또 같이 오셨잖아요. 그 여기 와서 보니까 영상하고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유, 좋은 게 많죠. 또 가격은요. 되게 좋아요. 저희는 그런 겁니다. 예쁘고, 예, 종류도 많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미사리에서 여기 일산까지 오십니다요. 같이 지인분도 오셨고, 같이 짝꿍도 오셔서 지금 요거저거 물어보는데요. 사실 저 초보맘이고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여기 사장님은 또 바쁘시다고 어디 멀리 출타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예쁜 거 많이 고르시고요. 자, 핑크 엔젤 12,000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잠시만요. 뒤로 한 발만 물러서서 이쪽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아유, 본다고 뭐 자꾸 저거 봤는데 또 돌려. 새로운 거 봐드릴게요. 어머, 아미스타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목대가 하엽도 많이 졌고요. 목대가, 예, 아미스타 만 원입니다. 저 또, 아유, 우리 대표님 어디 가셨어? 왜 자꾸 비싼 것만 찾고. 아유, 당임금 2만 5천 원입니다. 아유, 크고 좋긴 한데, 그쵸? 이 정도면, 아유, 세상에 빨간 포트에서 어떻게, 뭐, 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더 올라갔죠? 당임금이 2만 5천 원. 그런데 또, 매니아 분들께서 이 골드라벨 철화 10만 원인데요. 아유, 나간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영상만 보고 저렇게 척척 구매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저처럼 간이 조금 콩알이면, 콩알이요, 맞아요. 러운 보누 센세. 아유,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 아유, 이름이나 쉽게 짓지. 러운 보누 센세. 2만 원입니다. 목대 보니까요. 아유, 세상에. 제가 손도 시커멓고 굵은데요. 엄지 손가락보다 훨씬 굵은 것 같아요. 러운 보누 센세. 아유, 어려워서. 예, 그냥 이름 어려운 거 해서 2만 원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아우, 제가 또 놀란 게 수연이요. 이 수연이 종류가 입장이 아기자기한 게 있고요. 이렇게 입장이 굵은 게 있어요. 프릴 정도의 프릴 수연. 2만 5천 원이고, 조금 작은 건 2만 원인데요. 어메,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아우, 세상에, 수연이 3만 원짜리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영상을 잠시 쉬어갈게요. 아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인데요. 어머, 이 아이가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너무 이쁜데. 가격이 공짜 하나만 빼면 다 사겠구만. 예, 홍룡월 3만 원입니다. 제가 하월금, 아유, 저희, 염자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요. 돈들 많이 버시려고 하시는 것 같죠? 자, 하월금이고, 또 여기는 샐러드볼이요. 제가 영상에 두 발, 세 발을 물러야 다 담습니다. 샐러드볼 5만 원입니다. 자, 홍매화. 아유, 이 사장님 자꾸 이렇게 너무 비싼 것만 자꾸 해가지고 어쩜 좋아. 그래도 필요하신 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딕라이트. 25,000원 프릴 종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방울복랑이요. 대품인데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농장이고요. 제가 너무 늦게는 안 왔는데 아침에 일찍도 아니지만요. 미사리에서
같이 짝꿍분하고 오시고 또 지인분하고 같이 한 차로 오셨어요. 너무 좋다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또 다시 켰는데요. 목동에서 그 아까 김부자 다육 예? 다육짝사랑. 아, 김부자 다육짝사랑님이신데, 자, 이만큼 구매하셨는데 아직 멀었다고 하시고요. 부부님하고 같이 오셔서 다남다육 때문에 어떻게 못 살아요? 예, 네, 못 살아요. 아직 왜? 너무, 왜? 너무 예뻐, 키핑동에. 다남다육 거요? 예,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유, 언제. 아유, 죄송해요. 언제 한번 제가 키핑을 전체 동을 저희. 네, 공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공사 중이라 오늘 공사하고 키핑동 공개하고 저희 그 목동에 오신 짝꿍님 어디 저기까지 네, 가셨나? 짝꿍님 저기 저 도망가고 있는. 저기 아까 저기 우리 미사리 오신 구독자님 어떻게 술을 어떻게 했어요? 왜 끊었습니다. 왜 끊었어요? 다육이하고 숨기려고요. 아, 다육이를 살짝 품에 안으려고? 네. 아유 세상에. 그 아까 45년 된 술담배 끊었습니다. 몇 년이요? 45년 된 미사리 다육이 한 지 4년 됐어요. 아유 미사리에서 오신 구독자님인데요. 45년 동안 즐겨 드시던 술담배를 끊으시고 가슴에 뭘 품었냐고요? 예쁜 다육이를 품었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영상을 켜서 이제 그 빨간 포트를 담는데요. 저희 미사리의 남자 구독자님이셨고요. 지금 목동의 구독자님은 저기 도망가서 있어요. 아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짝꿍 근데 제 짝꿍은 어디 있냐면요. 같이 왔는데 차에 있어요. 아, 그러니 저만 젤로 아유 어쩜 좋아. 저 우리 짝꿍도 좀 이렇게 좀 좋아해 주지. 그래도 협조해 주니까 이렇게 같이 오는 거죠. 아유 너무 말씀이라도 감사드리고 지금 한 번만 더 홍보하세요. 목동에 오신 구독자님 채널이 김부자 다육짝사랑입니다. 다육아트. 네 많이 많이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아이고 아이고 해서 다남이라고 지금 저희 구독자님이 오셔서 조셀린 만 원인데요. 제가 얼굴 세 개짜리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네 하엽을 보면 진짜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문자 주실 때 나는 얼굴 세 개짜리 달라 뭐 네 개짜리 달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셀린이라고 하고 만 원인데요. 제 생각에 가격대 그냥 얼마 할인 안 하고 또 저희 저처럼 대표님이 또 화끈하세요. 아유 또 만 원에 너무 목대 좋은 거 주셨고 자 콜로라타 아유 예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제가 콜로라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제가 또 주저앉아야 돼요. 아유 매대도 좀 위에다 올려놓지. 저 아질타 로즈요. 저 사실 키우거든요.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아침에 동이 틀 때 창가 베란다에 두시면요. 이 지금 보이시나요? 라인 끝이 보라보라 한 게 음악 하나 틀어놓으시고요. 커피 한 잔 드시잖아요. 아휴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아질타 로즈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아유, 표현이 너무 거했나요? 아유 어쩜 좋아. 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목동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목동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유 어떻게 아유 다남다육 보고 오셨고 저 일산에 볼 일도 있으시고 네 제가 영상 찾 왔다 왔어요. 아유 저번에도 오시고 또 오시고 영상 찍고 있으면 하고 하고 소리 그 소리가 우리 다남다육이라고 다 알아채세요. 아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는 물론 시설도 네, 또 아유 예 왜냐면요 제가 농가라서 사실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제가 일산에 다른 화분 하는데도 있고 여기 이제 일산 우리 에버그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다육맘님들 다 똑같으지요. 어디 김제는 또 어느 분이 하시고 지역 특성을 다 살려서 우리 동네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농장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걸어서 왔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남자분도 계시고요. 제 채널에 구독자님 중에 남자분이 10% 정도 되시더라고요. 어머 핑크 샴페인이요? 제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 저거 다 사겠네.
아유, 근데 핑크 샴페인이요? 가격은 예, 조금 있는데요. 이게 크면 정말 대품으로 크면 멋집니다. 어이, 가격 한번 다시 볼게요. 핑크 샴페인. 네. 그리고 실루엣은요. 없다고 없다고 해도 끊임없이 있긴 하네요. 아유, 예, 5,000원이고요. 그리고 큐비컴이요. 요거 제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큐비컴. 아유, 25만원. 공짜 하나 빼도 살거 말거구만. 뭐 25만원이요? 금이니까 가치가 있겠죠. 저 오늘 아침에 또 어느 분이 금덩이 밭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아유, 부럽지만 돈이 얼마. 러브파이어 5,000원. 네, 러블리로즈 아까 그 우리 미사리 구독자님. 목대가 장난이 아니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보다 먼저 저 4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요. 다육이 박사님들이세요. 예, 저는 초보맘이어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자, 이렇게 라울 금이 아직 예, 새로 들어왔나 봐요. 라울 금이. 자, 15,000원이고요. 사치 철화 있고 또 원종 모닝 라이트 군생. 가격이 얼마라고? 가격이 아유, 가격이 없는 거는요. 전화로 문자 하셔요. 어느 분이 또 전화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통화 중일 때 전화가 안 되세요. 그럴 때는 문자를 남기시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전화를 꼭 반드시 합니다. 자,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농가고요. 자, 반대편에 보시면요. 빨간 포트 3개 5,000원, 7포트 10,000원인데요.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어서 영상에 잠시 담아 드릴게요. 네, 에버그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빨간 포트 3개 5,000원, 7개 10,000원인데요. 전화번호는 뭐 사장님, 대표님 협의하에 예, 노출을 하는 거고요. 아유, 예,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와도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거요. 구독자님들이 자꾸 여쭤보시는데 저 잘 몰라요. 초보만. 아유, 초보 딱지 언제 떼고. 백은무가 새로 들어와서요. 제가 막 자랑했어요. 한 3개, 4개, 5개만 합식해서 심으면 정말 이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다 저희가 고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어머, 둥근잎빛이 우리 대 얘도 키우면 얼마나 이쁜지. 어쩜 빨간 포트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서로 이게 수연인데요. 아까 보신 수연하고는 또 다르죠. 이렇게 어머, 이 수연이 세상에 빨간 포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또 찜할게요. 왜냐면 이 수연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데 수연은 입장이 얇잖아요. 물을 조금 더 먹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먹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빨간 포트에 제가 와 있고요. 빨간 포트는 구독자님들 아시죠? 3개 5,000원, 7개 10,000원인데요. 이것저것 섞기 좋고요. 한 판씩. 저희 목동 구독자님이, 아우, 왜 다남은 한 50개가 뭐야. 50개를 한 판 했다고. 아유, 참. 그런데 풍성하고 좋고요. 제가 3년만 기다리려고 해요. 그 50개짜리가 얼만큼 이뻐지는지. 황금댄섬이요? 아유.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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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을려심도 있고, 제가 오늘은 2,000원 포트를 조금 종류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네, 예. 어머, 이거 다솔이요? 어머, 저 이것도 처음 봐요. 어 세상에, 다솔이요? 어머, 너무 예쁜데요? 어쩜 좋아요. 제, 예. 다솔, 아유, 손이 왔다 갔다. 자, 다솔이고요. 온둘라타, 예, 온둘라타, 이런 게 지금 뭐 어디서 2,000원, 뭐 3,000원이요? 여기는 7포트 10,000원이에요. 예. 한번 그냥 바람 쐬러 오셔요. 부담 없이 구경하시고, 여기 지금 사장님, 대표님 안 계신데요. 삼촌이 또 계세요. 여기, 요거 아까 뭐라, 삼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요거 10, 뭐라고 했지, 아까? 아, 금방 들어도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담았고, 그 파필라이스 왜 놓으셔요? 예? 구독자님 이거 왜 놓으셔? 파필라이스. 예? 어우, 진짜 저희 분홍빛 다육님이, 분홍빛 다육님이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셨고, 얘는 저희 농장에서는 꽃을 못 봐요. 이렇게 남의, 남이요? 예. 에버그린 농장이나 와야 이렇게 꽃 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머, 세상에 이게 제이드 포인트도. 야, 이거 와봐. 이것 좀 가져가. 이게 제이드 포인트가 창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7포트 10,000원 포트에 합식,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 이런 거 사서 제가 소울앤처럼 한 20개 사갖고 또 합식하고 싶어요. 아유, 세상에. 제이드 포인트. 어휴, 해라.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빨간 포트는요, 만 원에 일곱 포트니까요, 여러 개 고르셔도 되고요. 얘가 꽃이. 서로 고르시느라고. 얘가 꽃이 피었다 또 피나요? 이게 잘라주시잖아요. 네. 그럼 새순이 올라와서 이게 이쪽에서 다시, 잠시만요, 요거. 아. 요건 잘라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새순에서 다시 올라오는데요. 네네. 겨울에 또 안 피잖아요. 그 새순을 부지런히 꽃대를 잘라주시면. 아, 네. 네. 그런데 얘가 꽃이 오래 가요. 아, 네. 꽃이 오래 가요. 네. 아유, 목동 구독자님이셨고요. 네. 화분도 어디 가서, 네, 제가 화분은 지금 찍으러 갈 건데요. 늘봄 화분에. 네. 일산 상권을 좀 살리고 싶고요. 저기 용인 사시는 분들은 그쪽 상권을 살리시고 서로 지역 경제를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산 풍동의 에버그린이었고요. 빨간 포트 판매하는 장소에 와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과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상을 잠시 정지했다가, 자, 목동 구독자님 어떤 거 하셔요? 네. 냅솔 다육 아트 합니다. 아유, 그런데 또 여기 오셔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아요. 네, 그런데 아까 네. 말씀하시려고 했던 네, 게 뭐예요? 그래갖고 그 이 짱짱한 네. 걸, 네, 짱짱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왜냐면, 네. 이제 다육 아트는 네. 입장이 네. 얇은 걸 이런 걸 쓰면, 네. 이게 그 냅솔에서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1,000원짜리 일곱 포트짜리가 예. 아,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네. 아, 좋더라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목동에서 오신 그러면 정식 명칭은 김부자 다육 짝사랑. 아, 김부자의 다육 짝사랑이신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짱짱하고 네네. 예쁜 놈으로 고르려고 에버그린 오셨군요. 네네. 제 표현이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저렴하고 맞죠. 네, 마지막 말한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에버그린 오게 된 게 다 이쁘고 그래도 비싸면 안 되고요. 이쁘고 짱짱하고 가격이 그렇지. 저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시 접었다가 다시 1분 정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 목동의 김부자의 다육짝사랑. 다육짝사랑이셨습니다. 저희 채널도 사랑해 주세요. 네.